지금 락을 지금 힘으로 해놨죠. 힘으로 위로 올려놓고요. 예. 지금 요거 보시면 힘이다. 예. 예. 이 밑에 위로 올라오면은 턱걸이하는 상단의 힘이에요. 상체 힘. 예, 예. 자, 이거는 하체예요. 하체. 하체 빨라요. 다리. 얘는 상단. 지금 언더백이 올라가니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예. 올려서 이 토글 스위치가 11시 방향, 그 다음에 12시 방향, 1시 방향인데, 예, 예. 다 풀면은 아까 이 바퀴가 이쪽 왼쪽 밑에 바퀴하고 오른쪽 위에 바퀴가 지금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구동에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예. 못 올라가요. 보시면. 예, 예. 따로 돌아가죠. 따로. 예, 예. 따로 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올리고 앞에까지만 말고 뒤까지 같이 올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12시는 뭐예요? 예, 이렇게. 12시면은 앞에만 락이에요. 앞에만 락. 앞에만 잠근다고? 예, 잠근. 근데 잠글 때 앞에만 힘이 있을 때는 그 등산할 때 쓰는 거, 이렇게 계단 갈 때는요, 네 개 다 잠근 게 좋아요. 락을. 자, 그럼 다시 아까 뒤로 빼고. 하는 게 그 그쵸. 사륜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쯤 여기서 자, 보세요. 자, 다시 이렇게 되면 지금 내린 상태라면 무조건 안 올라가죠. 예, 예. 무조건 안 올라가죠. 자, 이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예. 예, 예. 이거를 가운데로 12시 방향으로 하면은, 예. 움직여야 돼. 이 바퀴 움직이죠.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얘가 구동이 손실이지. 얘가 손실이 일어나죠. 얘가 손실. 얘가 손실이 일어나죠. 그래서 헛바퀴 돌아서 얘를 다 제껴가지고 올린 다음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같이 하속도로 같이. 그렇죠. 근데 다 올리는 상태에서 풀면 안 돼요. 풀면은 헛돌아고 이렇게. 이거를 잠가 버리면은 얘를 가지고 그대로 힘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예. 동영상 되기 때문에서요. 예, 동영상도 있고 이런 내용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세팅하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대각선으로 잘 찍어가지고 해야 돼요. 자, 다시 조정 기자 회원님께서 해보세요. 다시 이거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하는 거. 자, 해보세요. 처음에는 처음 올라갈 거라면 예. 처음부터 아예 낙클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예. 자, 이거를 올려 당겨 보세요. 당겨서 대각선. 아니죠. 저쪽 발 걸고 이쪽 발도 걸어야 돼요. 이쪽 발도 걸어야 돼요. 바로 올라갔네. 지금 각도가 되게 좋았나 봐. 뒤로 빼 보세요, 다시. 만약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걸 해 보세요. 이거 빼서 해 보세요. 절대로 못 올라가. 해 보세요. 그래도 올라가요? 그래도 올라갔네. 속도로 올라갔네. 이번엔 톡톡 쳐가지고.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버튼은 안 눌러요. 셋업 버튼인데 이거는 세팅하는 거 아니고요. 오직 요거 움직이고 좌우 조정은 요거 밑에 좌우 조정. 직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좌우 조정하시고 위아래죠. 원래 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네. 이거는 뭐죠?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이것도. 자, 지금 쓰는 거는 다 세팅된 상태고요. 안 움직여도 이거는 무시해버리라. 예, 지금 세팅해놨어요. 안 만지셔도 돼요. 애가 만질까 싶어서. 안 만지게끔 얘기해야 되고, 시간을 여기 보시면 되게, 여기 10시 방향, 3시 방향 외우셔야죠. 여기 꼼보 있잖아요. 꼼보. 예,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원래 안 올라가지는데 올라가네요. 대각선 올라가라는 거죠. 야, 근데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죠. 올려야 돼. 자. 자. 올라가 보세요. 어떤 분은 되게 못 올라가는데, 우리 형님 쉽게 올라가시네. 이걸 앞으로 당기고. 그쵸. 앞으로 제끼고 올려가야죠. 그쵸. 이제 안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그쵸. 배가 걸렸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은 운이었을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바쁘시구나. 자. 뭐 하려고요? 아, 자리 바꿔서? 그걸 손으로 하면 안 되고 핸들링으로 해줘야지. 자, 다시. 이거 움직인 것 같은데, 위에 팬이. 해보세요. 팬이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팬 괜찮아요. 얘는 지금 마운트 돼 있는 상태예요. 해보세요. 올라가고 조향 틀어서. 그렇죠. 조향 틀어서. 그렇죠. 뒷바퀴 걸리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올라가세요. 오케이. 되게 잘하시네. 아니 어쩔 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는 암 걸릴 것 같은데 이제는 아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직진성이 안 나올 때. 그렇죠. 직진성이 안 나올 때. 그렇죠. 이거는 이걸 안 써요. 이거는 전진후진 가운데 써요. 이거는 뭐예요?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내려버리면 안 돼요. 얘는 볼 포트할 때 쓰는 거거든요. 70% 하면 직진은 전진하고 후진은 50%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70% 전진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려버리면 큰일 나요. 내려서 내리면 혼자 가버리죠. 저 내려볼까요? 가버리죠. 가버리면 안 되죠. 가버리면 세팅을 지금 50% 해놨으니까 만지면 안 돼요. 이걸 그러니까 내리면 만지면 안 되고 얘도 만지면 안 돼. 다 만지면 안 되고요. 네. 직 당겨 보세요. 당길 때 차가 직진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직진 나 해보 당겨 보세요. 직진 나오죠. 직 오케이 스탑 브레이크.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약간 왼쪽 휘네, 이쪽 휘네요? 예. 그러면은 휜 쪽에다가 반대쪽으로 약간 돌려야 돼요. 그럼 당겨보세요. 다시 당겨보세요. 뒤로 당기면 안 되죠. 앞으로 당겨야지. 자, 직진 당겨보세요. 당겨보세요. 직진 잘 나와. 오케이, 직진. 오케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면 여기로 움직일 필요 없어요. 요거가 전진우진 말고 좌우, 얘는 좌우. 네. 얘도 만질 필요 없어요. 얘는 만질 필요 없어요. 얘도 만질 필요 없어요. 얘는 만지면 세팅이 흐트러져요. 만지지 마시고. 속도 누를 낼 때는 아래.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예. 속도 할 때는 얘를 당겨 이렇게 옆으로. 11시 방향으로 해놓고 내리면은 속도. 당겨보세요, 지금. 빠를 거예요, 차가. 빨라졌죠? 수정, 이거 손 잡아야죠. 손 잡고 해야죠. 핸들링 빼고 악셀만 받으면 어떡해요. 이제 해보세요. 후진도 할 수 있고, 후진도. 사람 조심하시고요. 후진. 후진할 때 뒤로. 그래, 뒤로 밀고.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빨라. 살살살살. 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잡으세요. 이제 잡으세요. 이거를 이제 조절 잘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거 조절 잘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뒤로. 자, 제가 이제 조절해가지고 서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죠? 자. 점프합니다, 점프. 점프 좀 할게요. 아, 네. 점프하는 거예요. 이걸 비춰야죠. 왔다가, 자, 또 오고, 딱 왔다가, 점프 딱 하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언더백이 만나면은 속도를 안 하고, 힘! 그 다음에 힘. 예. 그 다음에 올라가게. 쫙 올라가서 이렇게. 힘 올라가서. 힘 올라가게. 힘. 너무 높은데, 이거? 너무 높아. 반대쪽도. 너무 높아요. 자, 이쪽도. 아, 놓쳤어요. 이번에 타이밍, 저도 타이밍 놓쳤어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으짜. 오케이. 아까 얘기했죠? 풀면 안 돼요. 풀면은 이하고 그냥 헛돈다고 했어요. 헛돈다고. 예, 예. 이렇게 버리면, 헛돌잖아요. 이렇게. 헛돌니까, 얘를 자세히 올리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은, 얘를 다 제끼고, 얘도 제끼고,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거 느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게 빠른 거예요. 살차. 몬스터 치고, 저 봐요, 저거. 백면시도 잘 맞췄어요. 백면시 잘 맞췄어요. 와. 오케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기 이제 주인을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가도록 누르면 되겠습니다. 조절 잘 하세요. 토글 스위치랑 속도냐 힘이냐 이거 조정 잘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